이처럼 정부가 신천지 교인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코로나19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급기야 지역 대학들은 바이러스 확산을 막고자 개학 연기뿐 아니라 교내에서 종교단체의 포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금지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천지 교회와 3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전남대학교입니다. 정문과 도서관 입구 등 곳곳에 신천지 행사에 참석하거나 관련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방문 자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이로 인해 가지고 그 전남대학교 내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그 비상대책위원회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조선대학교의 조치는 더 단호합니다. 포교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강제로 쫓겨날 수 있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총장 명의로 내걸었습니다. 조선대는 CCTV로 외부인의 수상적인 움직임까지 적극 감시하고 나섰지만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학생들의 왕래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몸 안 아프고 이번 학기를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 일부 지역의 신천지 교인들이 비공개 예배에 나서는 등 외부 활동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숨겨진 장소에서 많이 한다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런 장소가 아직 다 공개가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경찰은 신천지 교인들의 감염과 이동 동선 은폐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KBC 이준호입니다.